네,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부산시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불을 끄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소방대원과 현장을 점검하러 갔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등 17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목욕탕은 영업을 하지 않아서 손님 피해는 없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작스러운 2차 폭발로 잔불 정리 중이던 소방대원과 현장을 점검하러 갔던 구청장과 공무원 등이 다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